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간다, 기가 막힌다며 격정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발목 잡혀있는 18개 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고통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 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갈 지경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가 지난달 29일 본회의 무산으로 불발된 데 대해서는 실망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야까지 해놓은 입법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기업회생 프로그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명문 장수기업을 키우는 중소기업진흥법, 벤처 창업 지원을 돕는 자본시장법도 시급한 경제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한 대부업법과 서민금융총괄기구 신설의 법적 근거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설 연휴가 지나면 국회 상황이 더욱 어렵다고 보고 이번 주 국회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